구매 53호 종목입니다. 53호. 자, 동종목은 건설업에 관련된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이 호황은 아니잖아요. 자, 호황이 아니니까 당연하게 이 종목이 지금 주가의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건설업이 지금 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 자재를 납품하고 제품을 제조 생산해 가지고 건설업이 빵빵 돌아가야 그 부속품도 빨리빨리 달아서 이 회사 그 영업이익도 점점점점 좋아질 거 아닙니까? 동종목은 건설 중장비 자동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대주주 물량이 아주 빵빵하게 좋고요. 거의 한70% 가까이 됩니다. 회사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현금 흐름도 아주 굉장히 빵빵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이 금액대도 3,300원대는 무조건 반토막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리고 이 구간에서도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주가가 밀리고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구간이 지금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이 구간에서 자, 위에서는 지금 올라오면 때려맞고 밑에서는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위아래 틀에서 꽉 막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위아래 둘중 안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한번 매수 들어갔다가 실패를 보게 되면 주가가 추가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다가 두고 진입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지금도 거의 반토막이 난 그런 유망 기업이니까 나는 손절가를 안 잡고 들어갈 거다. 1차 한번 소량 매수 들어가서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700원 241선을 넘어가면 홀딩을 하겠지만 이 주가를 만약에 이 금액대에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나는 기다렸다가 2차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초 처음서부터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이 아직까지는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큰 반등권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종목이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거나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들어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21선이 지금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지지를 상승 추세선 자, 추세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내려갈 거냐, 그런 중대 결정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급히 매수 진입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 그리고 매수에 동참하실 분들은 주가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